당일부터 이렇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제가 페리도트 분갈이 하는데, 요즘에 페리도트 열풍이 갑자기 불었어요. 아마 요 녀석이 색감이 이렇게 예뻐서 지금 페리도트가 다들 막 눈에, 페리도트만 눈에 보이시나 봐요. 자, 2020년 11월 25일 날 정든다육에서 사가지고 온 페리도트. 이 당시 페리도트가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았고요. 반듯하게 위로 올라가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 페리도트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는 거예요? 저는 사실 여름, 한여름부터 이 페리도트를 제가 여러분께 계속 보여드렸어요. 묵은 페리도트는 여름에도 색감이 예쁩니다. 라는 이야기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. 자, 볼까요? 제가 합식을 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요. 이 당시에 페리도트가 한 포트가 16,000원인가 12,000원인가 정도 했었거든요. 그때 아마 제가 두 포트를 산 걸로 기억을 해요. 그래서 얘가 합식을 한 건지, 물을 분명히 줬는데 화분이 굉장히 건조해요. 그러면 얘는 도대체 물을 화분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뿌리가 너무 건강해서 전부 다 이렇게 다 물을 말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야, 진짜 요즘에 제가 화분들을 보면서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매칭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. 특히 그런 애들은 분갈이 한 지가 한 2년 정도 지난 애들. 얼굴이 너무 쬐끔해. 마음에 안 들어요. 화분이 너무 커졌어. 나 그런 게 싫거든요.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작은 화분에 심어야 돼요라고 하는데 보통 그치. 작은 화분에 심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창다육들을 보통은 좀큰 데다가 심어서 크게 키울 그런 생각에, 근데 지금은 너무 싫어. 이 흙버리는 이거를 갖다 버려줬어요.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. 자, 뿌리를 최대한 많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전에 분갈이를 했나 봐요. 저 페리도트 프리지다육에서 분갈이 하는 애도 지금 분갈이 해줘야 되거든요. 화분하고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애가 얼굴이 너무 작아지고 있어요. 제 분갈이 하지 않으면 이제 조만간 얼굴 소멸할 거거든요. 야야야, 드디어 뽑았다. 이게 많이 털고 싶지가 않고, 그러니까는 얘가 합식일 수 있어요. 너무 흙을 야물딱지게 막 진짜 발발발발 그냥 다 털어. 뿌리를 진짜 나물 해 먹을 것처럼 그렇게 털지 않아도 돼요.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, 요즘에는. 네. 새 뿌리 내는 거? 뭐 당연히 할수 있죠. 근데 우리가 새 뿌리 내려고 왜 그렇게 애를 써요? 그냥 뿌리를 갖고 가면 되는데. 화분 사이즈가 작아져요. 작아요. 갖고 갈수 없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맞아요. 그럴 때 우리가 정리를 해요. 근데 내가 화분 사이즈를 좀 크게 가져가는데 뿌리를 겁나게 정리한다. 그게 제일 나빠요, 여러분들. 그게 왜 그런지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? 흙은 엄청나게 많아. 뿌리는 하나도 없어. 그런데 거기에 관수를 해. 그럼 뭐가 생겨요? 과습이 생겨요. 그래서 큰 화분에 들어가는 애들이 저는 오히려 더 활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렇게 얘가, 진짜 이제 늘어지는 게 별론데, 제가 요 연두색 화분, 요거 말고 저 화분을 좀 빼앗아 볼까? 잠시만요. 일단은 여기다 좀 예쁘죠? 이렇게 해도.
이렇게 해도 너무 예뻐요. 이렇게 해도 너무 예쁜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연두색을 저렇게 매칭을 했어요. 그때는 일부러 붉은색이 매칭을 했는데 이 붉은색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죠? 자, 밑에까지 이렇게 잘 내려왔고요. 자, 휴가토 제가 했더니 어머어머어머 휴가토가 일부가 좀 이렇게 부서지기도 하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배수에 여러분들 배수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돼 있죠? 아주 그냥 고실고실하게 지금 이렇게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커졌습니다. 자, 저 녀석 화분을 아 근데 높이는 거의 비슷한데. 요다육이 자리를 이 화분이 이런 롱분이에요. 여기다가 쟤를 넣으면 예쁘겠죠? 얘를 여기서 뽑아내고 싶은데 근데 얘 여기서 진짜 예쁘게 묵었는데 얘는 한 시즌 더 봐도 돼요. 아 그래 네가 여기 좀 더 있거라 그리고 요거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. 조금만 더 화분이 높으면 좋겠는데 네. 근데 또 입구가 또 자자자자자자 조금 더 흙을 화분이 좀 작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더 털어서 영양이 있는 흙으로 바꿔주면 얘가 라우라고 성질이 좀 비슷해가지고 통통해지고 새끼를 잘 내줘요. 너무 마른 그 영양소가 없는 데다가 넣으면 얘네들이 새끼를 안 내고 얼굴을 계속 줄여가거든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분갈이 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하세요. 우리 매니아님들 지금 신나셨습니다. 이렇게 하고 요 숯볼로 살짝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우리 뿌리내림이 정말 도움이 되는 이소토를 제가 넣고 여기가 핀고 여기가 피다 이소토에다가 넣어서 여기서 뿌리를 좀 잘 내리도록 그리고 웬만하면 너무 막 진짜 주책 없이 좀 늘어지지 말아줄래? 좀 저 페리도트도 분갈이 해야 되는데 우리 프리지다육 사장님께서 분갈이 해가지고 저 이거 분갈이할 때 사장님이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. 아이고 죄송해요. 이렇게 갖고 제가 사장님 근데 괜찮아 얘는 다 털어낼 수 있어. 아이고 자꾸 건드려.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그때는 얘가 처음에 되게 쇼킹했어요. 다육이 얼굴에다 흙을 막 저렇게 들이붓는 게 근데 딱 이 페리도트 저거 지금 제가 분갈이 해야 된다 걱정하는 저 페리도트 분갈이 할 때 그랬어요.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입장 사이사이로 이 흙들이 막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. 페리도트는 떼굴떼굴하고 입장이 로제트가 빡빡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들어가도 금방 빠져요. 근데 저는 여기 들어가면 들어가는 데를 그걸 빼내면서 분갈이를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분갈이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. 많은 분들이 페리도트 선택하실 때 이렇게 늘어진 거 안 살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이고, 어머 어떡해. 한번 들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. 어떡하지? 얘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잘하면 잘못하면 훅 쏠아지겠네 이거. 이거 얘네들이 얼굴이 상당히 무거워요. 10년 감소했네. 완전 진짜 깜짝 놀랐어.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요 숯볼을 좋아하는 이유가 숯볼이 둥글둥글 해가지고요. 얘네들이 다육이 그 목대에 상처를 안 내요.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. 근데 화산석은 자연석이라 정말 예뻐요. 예쁜데
그 화산석은 모났잖아요. 그래서 날카로워요. 그래서 제가 화산석은 잘, 얘는 조금. 응? 이게 좀 오래 되네, 아니야? 왜 흔들흔들거려? 여기 어디다 좀 가까이다 갖다 놔줘. 우리 남편이. 그렇게 큰 건 아닌데. 응. 뿌리는 있어. 오케이. 응. 이제 우리 짝꿍이 마른 잎 떼어주면서 좀 컨디션 이상한 애들 계속 소환해다 갖고 오고 있거든요. 마른 잎 떼냐? 네. 그래서. 자, 이제 이렇게 하면 요 녀석들. 좀 받쳐가지고 너무 좀 내려가지 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얘를 이렇게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렇게 좀 안 내려가게 하려면 계속 수영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대문대문하게 그냥 키웠더니만 아래로 왜 내려가요? 머리가 무거우니까 내려가는 거예요. 마감돌. 지금 계절부터는 분갈이 하시면 활착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면서 분갈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뿌리 정리하는 정도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흙의 구성 용토가 어떤지도 꼭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그래요.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다육 생활을 다들 뭐 저처럼 뭐 이렇게 짧은 시간 짧다면 짧지만 어쨌건 이런 시간 동안 하신 분들 말고도 진짜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어서 참고만 하시면 되고 내 다육이가 얼굴이 자꾸 작아진다면 왜 작아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. 남의 다육이하고 비교할 때 제일 많이 배운다고 했잖아요. 어떤 비교냐면 아니에요. 페리도트 똑같은 페리도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이 사람 페리도트는 이게 아니라 어떤 농장에서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사가지고 왔는데 어떤 매니아는 나랑 다르게 예쁘게 키우고 사장님 거 매장에 있는 사장님 페리도트는 여전히 너무 예쁜데 내 거는 완전 찌질찌질하니 너무 안 예쁘고 그런 걸 비교하시는 거예요. 저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왜 언제부터 하게 되냐면 구름다육에서 파이어랜시스하고 그 다음에 헤라도 그렇고 나나우꾸미니를 제가 사갖고 와갖고 여기서 제가 키웠는데 저는 너무너무 못 키우는데 사장님 거는 너무 예쁘게 덩치가 막 산만해져 있는 걸 제가 보면서 내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.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분갈이가 결코 다 옳은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제가 요번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매니아님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왜 그러냐고 했더니 똑같은 다육이를 샀는데 다른 매니아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예쁘고 크게 키웠어. 그러니까 나는 분갈이법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.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떨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달라지냐면 과연 내 다육이가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이렇게 매길 때 과연 내가 이 값에 팔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. 그러면 그냥 지나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키우기법, 그다음에 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했던 것들이 나는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이거를 저 이거 16,0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내가 16,000원을 주고 샀는데 누군가가 다시 이 다육이를 16,000원을 주고 살까? 그 생각을 하시면 키우기법이 달라져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다육이를 사가지고 무조건 쫄리고 뭐 사이즈를 쬐끄맣게 해고 뭐 그게 자기 만족이면 괜찮지만 저는 진짜로 객관적으로 내 다육이에게 값어치를 매길 때 이건 아닌데? 라는 생각하면서부터 제가 좀 달라졌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. 그러니까 제가 구름다육 사장님의 그 다육이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걸 느꼈죠. 나는 이렇게 값어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키우는데 사장님은 이렇게 값어치를 높여가면서 키우고 있구나.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
그냥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라기보다는 아, 이곳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키우시면 자, 하나를 해도 관수를 해도 분갈이를 해도 혹은 흙을 선택해도 화분을 선택해도 여러분들께서 다른 선택 하실 수 있어요. 전 요번 시간 키우고 있던 페리도트 묵둥이 요즘에 페리도트 인기 왜 이렇게 많아요? 여기도 페리도트 쟤는 춘맹이에요. 춘맹 예쁘죠? 춘맹은 페리도트처럼 붉진 않지만 언제나 저 라임 색감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다육이고 화분하고 매칭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쇼트 영상으로 계속 남겨주고 있는 다육이기도 합니다. 자, 페리도트 분갈이 여기에서 마칩니다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. 안녕히 계세요.